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시게 되면 클라우드가 온프라미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첩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어느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명의 직원이 늘어나는데 이 500명의 직원한테 아까 이 500명의 직원이 들어와도 어쨌든 뭐 5년, 7년 따지면 온프라미스가 좋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구축기간이 3개월, 뭐, 네. 내지는 4개월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클라우드에다가 그 500명에 해당하는 VDI를 구축을 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아까 기간도 네네. 굉장히 짧았잖아요. 구축기간도.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을 차츰차츰, 봐서. 예, 구축형으로 구축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테이크오버 하시면 되죠. 바꾸시면 네네네.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예, 인수합병용 이렇게도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한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그 워크스페이스 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출장을 다녀도 항상 같은 화면, 또뭐 부산으로 내가 그 KTX를 타고 가면서도 또 접속해서 바로 볼수 네네. 있는 그 똑같은 화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그런 관리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단기간에 쓴 만큼 돈을 네. 낸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저렴한 시간제를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단기간에 쓸수 있는 거는 애저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애저에서 VDI 구축하시는 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호라이즌 권고를 클라우드가 해드리고요. 예. 그 클라우드 VDI가 이것이 애저뿐만 아니라 네. 뭐 AWS라든지 네. 다른 클라우드도 돌아가는데 네. 애저가 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뭐, 클라우드에서 네이버라든지, IBM이라든지, KT, 예, Azure, AWS 다이 호라이즌을 이용한 VDI는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VDI가 훨씬 더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요? 예? 예. 클라우드형 VDI가 나오면서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VDI가.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예, 이제 아직도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클라우드로 가면 보안이 좀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어떤 데이터, 그것도 자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 네. 자산을 클라우드에다가 간다는 게 이게 좀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뭐 100%였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그 부분이 한 60%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별 부담을 안 느끼고 계시고요. 아직도 요 이제 60%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그 네. 고민은 사실은 저희가 PO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좀 기능을 보시고 또 보안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안심하고 쓰시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줄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네. 그렇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